누군가는 출근 준비를 하고 있을 이 시간. 우체국의 하루는 벌써 시작됐다. 오늘 배달해야 할 우편물을 정리하는 서영훈 집배원. 그의 일과는 늘 이렇게 시작된다. 추석을 일주일 앞둔 상황이라 택배들도 줄을 잇는다. 그 중에서도 가장 까다로운 것은 식품류. 종류도 가지각색이다. 계란이다, 계란. 생계란 왔어, 생계란. 음식물의 경우 파손되거나 상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추석은 1년 중 집배원들을 가장 긴장하게 만드는 기간. 한정된 몸으로 한 개 이상을 완수해야 한다. 개인당 택배만 100개 이상 배달을 한다는데 예. 오토바이로 수십 번씩 왔다 갔다 하다 되는 네. 몸이 10개라도 모자란 상황이다. 야, 인수 다시면 물 하나 들고 다녀. 오죽하면 이런 말이 나올 정도. 집집마다 우편물을 배달해 준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집배원. 그러나 과거와 달리 요즘 집배원들은 우편물만 취급하지 않는다. 택배가 활성화되면서 소포도 이들의 몫이 됐다. 업무는 달라졌지만 운송수단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다. 좁은 골목이나 산골, 섬까지 구석구석 다녀야 하는 집배원들에게는 트럭 같은 큰 차보다 아직도 오토바이가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소포가 70개 정도요? 70개. 개수가 이런 걸로요. 말이 70개지 한 집 한 집 전화 일일이 하고 갖다 주려면 되게 힘들어요. 택배 한 50개 정도 되고요. 그리고 등기 포함해서 한 100, 한 몇 개 되는 것 같아요. 정리를 해. 혹시 명절 때는 더 많은가요? 엄청 많아요.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한 해줘. 정신 못 차려요 그냥. 두 시간여 만에 배달 체비를 마친 서영훈 집배원. 오전 9시 각자 맡은 지역을 향해 출발한다. 서영훈 집배원이 담당하고 있는 곳은 서울 서대문구 홍제도. 일명 개미마을이라 불리는 이곳은 서울에 몇 남지 않은 달동네다. 200여 가구의 주민 약 400명이 살고 있다. 배달 구역의 70% 이상이 경사지고 집들은 미로처럼 얽혀있다. 오토바이마저 이곳에서는 무용지물이 돼버린다. 직접 발로 뛰는 것 외엔 달리 방법이 없다. 이 집은 빈 집인데 우편물 많이 와요. 와, 여기 계단. 다 계단이야. 개미 마을엔 이런 계단이 자그마치 650여 개나 된다. 그래도 오늘은 큰 소포가 없으니 운이 좋은 편이다. 마을 정상까지 끝없이 이어지는 높고 가파른 계단. 매일 하루 6시간 이상 계단을 오르내리는 일은 고역 중의 고역이다. 마라톤 경주를 방불케 하는 자신과의 싸움. 지금은 눈을 감고도 집을 찾지만 처음에는 이마저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그래서 주민들의 이름을 모조리 외우기 시작한 서영훈 집배원. 10년째 개미 마을을 담당하면서 그는 어느새 마을의 일원이 됐다. 그 힘든데 내가 저 높은데 댕기면서도요. 참.
참 항상 웃으면서 사람 참 좋아요. 여기 그 동네 분들도 다 아시고요. 아 그럼요. 땡볕에 배달을 시작한 지 두 시간째. 그의 발걸음이 조금씩 둔해지기 시작한다. 이쯤 되면 다리에 힘이 풀리고 숨은 턱까지 차오른다. 아무리 단련된 그라도 극심한 체력적 한계가 매일같이 그를 엄습한다. 드실래요? 우리 집이... 그냥 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산에 그냥 집들이 그냥 지어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집이 진짜 많네요. 예, 동네 규모가 좀 커요. 좀 많이 걸릴 거예요. 좀 빨리 오셔야 될 거예요. 네네네. 잠시 물 한 모금으로 목을 죽인 뒤 또다시 걸음을 재촉하는 서영은 집배원. 아파트와 달리 집과 집 사이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만큼 더 서둘러야 한다. 오늘 배달할 우편물은 300여 통. 퇴근 전까지 마치려면 한 집에 2분꼴로 배달을 마쳐야 한다. 그만큼 만만치 않은 작업이다. 배달을 위해 산을 타기도 하고 높은 담벼락도 마다하지 않는다. 그가 왔던 길을 다시 되돌아가는데 뭐가 잘못 들어갔어요? 응. 저쪽 치킨 26kg 정도. 안 그래도 1분 1초가 아까운 상황. 헛걸음을 했다. 가끔씩 일어나는 일이지만 이럴 때마다 힘이 빠지는 것은 그 역시 어쩔 수 없다. 하지만 받는 사람에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집배원들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일이다. 점심도 걸은 채 땡볕에서 몇 시간씩 계단을 오르다 보니 현기증이 날 때도 많다. 그렇다고 멈출 수는 없다. 한번 멈추기 시작하면 애써 참고 참아왔던 피로가 한꺼번에 밀려오기 때문이다. 그에겐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상기된 얼굴에 땀이 비오듯 쏟아진다. 빈 좀 줄였다 하죠? 네, 그렇지. 정말 오래 다녔지만 여기 여름만 되면 적응이 안 돼요. 와. 이제 반했어요. 이제 반했어요? 예.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아니 밥도 밥이야 드셔. 그냥 몸을 좀 가볍게 하니 좋은 편하니까. 숨 고를 시간도 없이 배달은 또 시작된다. 햇볕이 가장 따가운 시간. 도심 한가운데 리어카 한 대가 지나간다. 오토바이 대신 리어카를 끌고 가는 그도 집배원이다. 이곳 대전 중앙시장에서는 리어카를 끌고 시장 이곳저곳을 누비는 집배원을 언제라도 만날 수 있다. 골목이 많고 통로가 좁은 시장의 특수성을 감안해 리어카를 개조한 것이다. 작은 거 한 100개 정도 들어가고요. 큰 물건은 안에다가 이제 실지를 못하니까 위에다가 2층이고 3층이고 이렇게 큰 물건들은 다 싸가지고 들어오는 겁니다. 공간을 쪼개고 쪼개서 물건을 싣다 보니 위태로운 상황도 자주 연출된다. 택배 접수를 받으러 온 김명호 집배원. 아, 다 일반으로 보내드려요. 21,000원 주면 되지, 7개니까. 이제는 밖에 내놓은 택배 상자만 봐도 척하면 척. 시장 상인들의 마음까지 헤아리는 김명호 집배원이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땡볕에 늘 돌아다니니까 저렇게 저 지금은 차가 올 때도 있지만 리액터로 올 때는 좀 힘들어 보여요. 시장은 언제나 보내는 물건들로 넘쳐난다. 무게 10kg에 달하는 과일 상자가 자그마치 7개. 수고하세요. 무게도 무게지만 짐을 든 채 차들을 피해가는 그의 뒷모습이 아슬아슬하다. 어마어마한 무게가 더해지자 이 역할을 끄는 일조차 뜻대로 되지 않는다. 그리고 또다시 이어지는 아찔한 상황. 차와 차 사이, 그 좁은 길을 통과해야 하는 김명호 집배원. 가까스로 빠져나간다. 꽉 차면은 뭐 정확히 재보진 않았지만 200km에서 300km 가까이 제가 이제 끊고 다니는 거 기억합니다. 이곳에 배정받기 전에는 한 번도 리어카를 끌어본 적이 없었다는 김명호 집배원. 안녕하세요. 여기 잠깐만요. 아, 보낼 거 있으세요? 안녕하세요. 생업에 바쁜 시장 상인들을 위해 즉석에서 택배 접수도 받는다. 이렇게 하면 잠시도 가게를 비울 수 없는 상인들이 우체국까지 와야 하는 불편을 겪지 않아도 된다. 리어카 택배를 끈 지도 9개월째 시장 상인들과도 돈독한 사이가 됐다. 안녕히 계세요. 이제는 어느 위치에 어떻게 물건을 실으면 덜 무겁다는 요령도 생겼다. 일을 시작한 지 2시간 만에 벌써 차곡차곡 쌓여가는 짐. 시장 규모도 방대한 데다 4천여 개에 이르는 점포를 하루 동안 다 돌기 위해선 무거워도 견딜 수밖에 없다. 그 무게에 때론 바퀴가 휘청거릴 정도. 더 이상 짐을 실을 공간이 없으면 우체국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 짐을 내린 다음 다시 처음부터 물건을 채워가기 시작한다. 이제 물량에 따라서 조금씩 조절을 하지만 평균적으로 한 4번에서 5번씩은 시장에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토바이보다는 낫다고 하지만 리어카도 택배 차량에 비하면 실을 수 있는 양이 지극히 한정되어 있다. 빈틈이 없을 정도로 리어카가 가득 찼다. 이 순간이 김명호 집배원에겐 가장 긴장되는 순간이다. 자칫 중심을 잃었다간 한쪽으로 쏠릴 수도 있는 상황. 혹시라도 물건이 떨어져 파손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한시도 긴장을 놓을 수가 없다. 택배를 온몸으로 사수하면서 앞, 뒤, 좌우 벌어질 수 있는 상황에 항상 촉각을 곤두세워야 한다. 그를 처음 보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아이고, 이제 우체국 직원들은요? 안 하는 게 없네. 리어카 끌고 다니면 되고. 보셨어요? 처음 봤어요. 아이고. 야. 아이고, 저는 그저. 아, 저 정도까지. 우체국에서 이제 진짜. 다행히 시장과 관할 우체국은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다. 오후 5시, 우체국에 돌아와 무사히 네 번째 물건을 내려놓는 김명호 집배원.
이제야 비로소 무거운 옷을 벗어던진 기분이다. 다들 좀 안 쉬세요? 예? 안 쉬세요? 뭐 쉬고 싶은데요? 요즘처럼 좀 물량 많고 좀 있으면 이제 명절이라서 이럴 때는 그냥 몸이 두 개라도 좀 모자라긴 한데 좀 안 쉬고 빨리 움직여야 일 처리가 좀 수월하니까요. 휴식 시간은 없어도 물 한 잔이면 족하다. 또다시 나설 채비를 하는 김명호 집배원. 해가 지기 전 다시 리어카를 끌고 나가야 한다. 그냥 사람 만나는 거 너무 즐겁고 그냥 가족처럼 대해주시는 그런 게 너무 편해서 항상 일하면서 좀 즐겁게 하려고 하고 많이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온몸을 삼킬 듯한 무게에 짓눌리는 것도 잠시. 시장 사람들이 있기에 이 길이 외롭지만은 않다. 밤 10시 전국 3,700여 개 우체국에서 물품이 모여드는 대전 교환센터의 불은 꺼질 줄 모른다. 총 1,235만 여 건. 평상시 3.5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양이다. 쏟아지는 택배의 원활한 소통을 진두지휘하는 사무실에도 팽팽한 긴장감이 감돈다. 이곳에서 조금이라도 차질이 빚어지면 전국적으로 물류 배송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제 차량으로는 거의 한 보통 한 200대인데요. 지금 한 400대 가까이 도착하기 때문에 한 배로 막고.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택배 차량들. 그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다. 밤새가고 한 새벽 5시 끝나 일이. 아 진짜요? 예. 네. 꼬박 새고 또 아침에 또 운송 또 나가야 돼. 각국 또 집에 가갖고. 기사님들 밤새세요? 네. 다 새야 돼요 지금. 추석을 앞둔 13일 전부터 전국 우체국은 비상 근무 체제에 들어갔다. 차들이 쉴 새 없이 들락날락거린다. 차가 도착하면 가장 먼저 신속하게 짐을 내린다. 인력이 턱없이 모자라기 때문에 아르바이트생도 동원된다. 택배 수십 상자가 가득 담긴 수레를 밀기 위해 필사적으로 매달린다. 체중을 실어서 한 번에 힘껏 밀지 않으면 꿈쩍도 하지 않을 무게. 수레를 밀기가 무섭게 또 다음 수레를 끌어내야 한다. 숨 돌릴 틈 없이 반복된다. 팔의 힘은 점점 빠져나간다. 이쯤 되면 힘이 아닌 악으로 버텨낼 수밖에 없다.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죽을 것 같아요. 장난 아닌데? 되지나 그래요? 이렇게 몇 개나 한 것 같아 지금. 모르겠어요. 셀 수 없어요. 셀 수 없어요. 몇 시까지 해야 돼요? 보통 3시, 4시요? 온몸은 땀으로 범벅이 되고 숨쉬는 것조차 힘이 든다. 새벽 2시가 다 돼가는 시간. 계속된 업무에 일을 하는 중에도 잠이 쏟아진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괜찮으세요? 많이 피곤해 보이십니다. 아, 아니에요. 차에서 내린 수레들을 재빨리 분류 작업대로 옮겨놔야 한다. 여기서 조금이라도 지체했다간 일은 금세 산더미처럼 불어난다. 어찌나 많은지 그 끝을 알 수가 없는데.
신속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새벽을 꼬박 새도 모자를 양이다. 밤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이곳이 가장 분주해지는 시간이다. 한바탕 전쟁을 치르며 수백 대의 차량이 오가는 사이 어느덧 새벽 2시가 훌쩍 넘었다. 급한 불은 끈 셈이다. 상황실, 창원차, 울산차 언제 들어오는지 확인 좀 해주세요. 다시 평상시의 모습을 되찾은 대전 교환센터. 아직 도착하지 못한 차들이 있는지 꼼꼼하게 점검한다. 도착자 이제 지금 차 한 대 나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한 대 오면 이제 마지막 한 대만을 남겨둔 상황. 아까 그 힘든 기억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 곧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기대만 가득하다. 이것만 하면 끝나시는 거예요 이제? 아니요, 이거 하고 상차 해야죠. 상차? 네, 제가 가서 저기 앞에 나와 있는 거 다 차에 실어 넣어야 돼요. 보내는 거, 발송. 언제 찍고 있는 거예요? 5시 넘어야 될 것 같은데. 네. 새벽 3시 반. 서서히 끝이 보이기 시작한다. 그거 하고 응? 작업장 정리. 지금 그러면 조선생님이 시켰거든? 작업을 같이 좀 해. 마지막 차 한 대가 도착했다. 물건을 내린 뒤 다시 그 지역에 배달돼야 할 물건을 차곡차곡 실어주는 일. 이 작업이 끝나면 이제 곧 그들은 꿀맛 같은 잠을 청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요? 이거 자야죠. 자야죠. 네. 피곤해. 내일 또 나와요? 아, 오늘? 네. 또 나와요? 네. 아, 잠은 그냥 돌아 떨어질 것 같아요. 네. 쓰러져. 마디마디 박힌 부둔살이 젊음의 표시처럼 오늘 하루 수고한 흔적처럼 그들 손에 깊이 배겨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야, 여기 있어. 너 왜 부러져? 아니에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도 이제 쉴 수 있어서 날아갈 것만 같다. 새벽 4시 반. 차량 한 대 남지 않은 대전 교환센터. 마지막 한 사람만 남아있다. 이것저것을 살펴보는 대전 교환센터의 총관리인 이상우 씨. 하나라도 낙오된 물건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점검은 필수다. 그는 이곳에 근무한 이래로 명절 연휴를 제대로 쉬어본 적이 없다. 아, 저희들은 이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명절 전날까지 전날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근무하는 직장이니까 그 정도는 다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사이 시간은 새벽 5시를 향해 간다. 마지막으로 소등을 하면 길고 긴 하루 업무가 비로소 끝이 난다. 조금 있으면 해가 뜰 시간. 누군가의 보이지 않는 수고가 있었기에 추석은 풍요로운 것이다.